인터뷰를 보면서 네. 화가 진짜 많이 났어요. 왜? 배가 아파. 내 진짜 솔직히 이건 방송을 떠나서 내 니한테 딱 하나 소원한 게 있었거든. 진짜로 꼭 살려래. 세상의 모든 매력적인 사람들을 만난다. 오늘의 게스트는 여행 가족부의 수장 하나아일랜드 손영훈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는 여행사 하나아일랜드라는 곳을 운영하고 있고요.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여행 가족부를 운영하고 있는 손영훈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사실 친구예요. 나는 솔직히 예전에 그냥 지인이었는데 모두의 지인이 돼버린 거야. 보면서 솔직히 배도 좀 아프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감정이 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장면을 좀 꿈꾸긴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유튜브 넘기니까. 예, 예. 제가 있잖아요, 인터뷰를 보면서 네. 화가 진짜 많이 났어요. 왜? 나오셨던 분들 봐봐요. 잘생겼거나 몸이 좋거나 예쁘거나 나 그런 신 분들만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무슨 인터뷰입니까? 사신방송이지 그게. 애초에 말해, 내 지인을 자랑하는 인터뷰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보시는 분들이 위화감이 느껴진다니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만 불러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잘생기거나 돈 많거나 하면 무조건 인기가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월드컵으로 따지면 16강 진출한 사람들, 우리같이 지역 예선부터 진짜 완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보여줘야 공감이 되거든요. 그게 왜 화가 많이 났어? 보면서 야, 너무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도 지인 찬스로 나왔는데 앞으로의 우리 지인터뷰가 가야 될 방향은 우리 같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분들 불러놓고 성공 사례를 얘기함으로써 공감도 좀 얻고 그렇게 하자. 그럼 조회수는 누가 책임지죠? 조회수 더 나올 겁니다. 아니, 봐보세요, 이번 주에 얼마나 나오는지. 썸네일 좀 잘 짜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우리 여행사 대표님, 여행업 하신 지 얼마 됐죠? 제가 하나투어 본사를 한 10년 동안 다녔고요. 하나아일랜드를 창업한 지는 한 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한 16년 정도 여행업을 한 것 같아요. 시작하고 잘 되자마자 코로나 왔구나. 그러니까 코로나 직전에 사진을 보면은 좀 눈빛이 달라져 있죠. 여행업을 하면 좋은 점과 나쁜 점 뭐가 있을까? 일단 해외를 나갈 일이 많죠, 출장을. 안 그래도 내년 5월 달에, 이거 자랑은 아니거든요, 몰디브를 가거든요, 출장을. 그 황현이 위화감 조성 굉장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위화감이 느껴진다니까요. 우리는 가서 정말 일을 하러 가거든요. 일을 하러 가는 건데 어머, 거짓말. 그런 것들이 조금 자랑은 될 수 있다. 그럼 나쁜 점은요? 코로나 같은 상황들이 와버리면 너무 직격탄을 맞아서. 제 유튜브도 코로나 때문에 시작을 했었고. 천재지면은 진짜 여행업은 정말 최악이다. 발리에서 화상 한번 터지면 발리 여행 다 취소되고 막. 그렇죠. 이런 거죠. 최근도 지금 대만 화련 쪽에 지진이 있으니까 대만 자체를 안 가버리니까 힘든 점이 있다, 그런 것들은. 여행지 어디 어디 가보셨어요? 안 가본 데가 적은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여행지는 많이 가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행을 가진 않았어요. 다 출장으로 갔습니다. 그게 그거예요. 위화감이 굉장히 조성되네요. 네. 여행사 대표님이 뽑은 최고의 여행지는 어디예요? 네, 제 여행지는 사실 누구와 가서 뭐 어떤 걸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그게 제일 중요하지. 가서 돈을 얼마나 쓰는지도 아주 중요하죠. 하지만 누구랑 가도 이 지역은 웬만하면 너무 좋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허니문으로 갔었던 칸쿤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뉴욕 칸쿤을 갔었는데 2월달에 정말 춥거든요. 너무 추워서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칸쿤에 딱 가는데 그 날씨 너무 좋아요. 에메랄드빛의 카리브해를 느끼며 와, 여기가 진짜 지상 낙원인가? 그럼 가이드 하거나 따라가는 경우도 있었을 텐데. 네네. 싱글들끼리 갔을 때 여기 가면 눈 많이 맞더라 하는 그런 지역 있나요? 네, 출장으로 코타키나와를 갔는데 우리가 팀장님이랑 갔어요. 호텔 여기 앉아갖고 와인 같은 거 마시고 있었는데 팀장님이 당시 별명 옵티머스였거든요. 옵티머스 이렇게 각지게 생기잖아요. 선셋에 지는 거에 팀장님 얼굴 딱 봤는데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난 안 짜고 막 두근거리고 이러더라고요. 분위기에 취하는 거고 나가 그 말인 거예요. 저는 진짜 코타키나와의 선셋은 빨개지는 그냥 빨개지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이 나를 위해 빨간 것 같은. 저는 거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좋았어, 다음 여행지다. 여자끼리 갈 거예요, 혹은 저희 남자끼리 갈 거예요, 거기 가면 왠지 썸 탈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여행지. 일단 제가 이걸 뭐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못생긴 사람한테 빠지면 약도 없다, 없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여행지에서는 선입견 하나도 없이 있는 사람 그대로 매력이 빠져버리니까. 예를 들면 경기도 다낭시라고 하잖아요. 우리 한국인들이 많은데 제 아니고 제 친구 얘기를. 제 친구가 한국에서 10번 헌팅하면 다 안 되는 애가 거기서는 10번 하면 한 2번 정도 되더라. 근데 20%면 굉장히 20%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10번 할 수 있거든. 마음이 좀 열려요, 여자들이. 그러면 최악의 여행지, 여기는 분위기 좋았던 애들도 싸울 수 있다 하는 그런 여행지. 추하는 여행지가 전 유럽이에요. 왜냐하면은 보통 제일 많이 가는 파리랑 스위스를 예를 들어보면 우리 예약은 사실 항공이랑 호텔이랑 뭐 요 정도 하고 패스권 하고 하는데 리옹역까지 찾아가고 몇 번 플랫폼인지 찾아가서 그 시간에 맞게끔 다 움직여야 되고 데이터 예약 다 해야 되고 그게 예약 안 되면 또 못 가고 이런 변수가 많아요. 찾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면 싸웁니다, 무조건. 그리고 유럽은 전체적으로 땅이 우리나라처럼 콘크리트로 깨끗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캐리어 끌고 다니기 진짜
진짜 힘들어요. 지하철 더럽고. 그래서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도 있다. 그럼 여행사 대표가 뽑은 가성비 여기 진짜 좋다 하는 여행지. 일단 싸고 좋은 건 사실 없어요. 없지 없지. 네. 그 가성비 자체가 돈만 해당하는 건가요? 그러면 일본을 배 타고 가는 거 추천드려요. 짧게 가는 거는 뭐 6시간이면 가고 길게 가는 것들은 14시간까지 가고 그런데 저는 1박 하는 것도 재밌었거든요. 배 안에서 그렇게 크루즈처럼 막 다 즐길 거리는 없지만 게임할 거 있었고 공연도 할 수 있고 놀이통도 있고 배 안에? 배 안에서 그리고 배 밖에 나와갖고 이렇게 멀리서 보면서 좀 감회도 새롭고 뭐 그런 것들이 좋았지 않나. 정말 저렴하거든요. 항공 99만 원 여기 29만 원이에요.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나요. 업계 비밀 좀 풀어달래요. 업계? 여행 잘 가는 방법이나 여행 꿀팁, 여행사 통하지 않고 싸게 가는 방법 뭐 이런 거. 그런 방법들을 사실 여행가족부에서 많이 하고는 있고 딱 기억하세요. 우리 이제 길게 인터뷰했지만 네. 오늘 지인터뷰에 목적이 있었잖아요.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여행지 가시면 일단 마음이 좀 몰랑몰랑해지고 여행지에서만큼 이렇게 사랑이 싹 트는 곳이 없거든요. 그건 진짜 맞아.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행을 같이 갈 수는 없잖아요. 그치, 모르는 사람과. 뭐 최소한 썸이라도 타야 되잖아. 썸을 타도 사실 1대1로 같이 여행 가기엔 좀 부담스럽지. 애매하잖아요. 썸도 못 타는 우리가 많잖아 사실은. 그런데 가갖고 썸을 타게 만들어주는 여행을 만들었다니까요 제가. 여행 전문가와 매칭 전문가가 고심해서 하이난으로 정했는데 혹시 하이난 가보셨나요? 안 가봤어요. 중국에서 홍콩 쪽에 있는 제일 끝 남쪽에 있는 따뜻한 지역이라 정말 깨끗하고 중국 부자들이 사는 지역이기도 하고 녹해두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전설이 뭐냐면 그 중국인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면 사랑이 싹 튼다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 갑니다. 우리 게임 요소요소를 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슈퍼데이트를 해갖고 전문 레크레이션 사회 끝판왕 정영진 씨가 함께 가갖고 사회를 보는데 거기서 1등 하면은 둘만의 요트를 또 둘만의 마사지를 받게 해주고 정말 재밌거든요. 스텝이 5명에 따라가요. 그렇게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몇 박 며칠이죠? 4박 6일이에요. 길다. 이게 포인트예요. 소개팅에서 하루 만에 뭔가를 보여주기에는 짧고 못 보여주거든요. 나는 솔로 봐도 첫날이랑 셋째 날이랑 마지막에 결과가 달라. 다 달라. 나는 솔로도 5일 6일 촬영합니다. 4박 6일은 돼야 돼요. 진짜 커플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구나. 정말로 커플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금액 자체는 여행비 정도 시작한 거잖아요. 나는 그냥 거잖아요. 여행을 갔는데 커플까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커플이 되려고 즐거운 여행을 너무 즐겁다. 남자 여자 모여갖고 재밌게 게임해주고 얼마나 설레겠냐.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모대지님 네. 함께 가셔가지고 그런 있는 질문도 좀 받으시고. 저는 거기서 커플 다 만들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 아일랜드 대표님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일단은 저희가 사실 인플루언서 여행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인플루언서 여행이라면 어떤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모드에이지는 연애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연애를 할 수 있는 여행을 기획했던 것처럼 등산을 했던 유튜버가 있으면 등산과 관련된 사람들이 가서 같이 함께하는 그런 것들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손영훈에게 여행사란? 이것도 무조건 잘릴 거잖아 솔직히. 아, 안 잘려 다 나가. 이게 뭐 안 할 거를 자꾸 질문하는데 관심도 없겠지만 손영훈 자존감 많이 떨어졌네. 나한테 여행은 솔직히 네? 그럼 손영훈에게 유튜브란? 유튜브는 제가 없죠. 유튜브는 제가 없는데 내 진짜 솔직히 이건 방송을 떠나서 내 니한테 딱 하나 소원한 게 있었거 진짜로. 꼭 살려래. 그럼 손영훈에게 결혼이란? 빨리 결혼들 하세요. 내만 예전 마음과 지금 달라진 건 있지. 사실은 같은 생각을 그런 적이 있었어.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말이 기네요. 그래서 결혼이라 그러니까 언젠가 다 참고 견뎌내면은 무조건 처음에 싸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은 분명히 행복한 날이 올 거다. 그래서 저는 결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하고 싶지만 못하고 있는 분들한테 감히 한마디 하신다면? 감히 한마디 할게요. 사실 저는 못하는 사람은 없다고 봐요.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을 하려면 일자리 많잖아요. 근데 좋은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지 자기한테 맞게끔 한다고 하면 스스로 자기 객관화해서 좀 꾸미시고 당당하게 하면은 결혼 못할 게 없다? 절대 없다. 오늘 촬영 너무 재밌었는데 촬영 소감 한 말씀해 주세요. 네. 야, 이 좋은 회사에 스튜디오가 따로 있고 참으로 사실 뭐 배 아팠던 적도 있었지만 나를 뺄 수는 없는 건가요? 배가 아파 그런 부분보다 대견함이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회가 진짜 새로워요. 보기 좋습니다. 친구 덕분에 이렇게 나왔고 여행 얘기도 하고 예전에 한 3년 전에 돌아가갖고 우리가 커피숍에서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했던 정말 즐거웠습니다. 결혼이 하고 싶을 때 딱 기억하세요. 아니요 지금 결혼이 하고 싶을 때 모두의 진으로 오세요. 오세요.